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떻게 새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구글 포토를 라이트룸에서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번더 안내 말씀드리자면은 이 모든 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사이트에 잘 정리해가지고 올려둘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보시면서 뭐 적거나 뭐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제가 거기 스튜디오가 아직 임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약간 잡음이 들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아마 거기 그 부잣집 그 곳간 같은 그런 인심으로 막 퍼주는 그런 거기 스토러지 그뭐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사진을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이걸 JPG 파일에서 다시 또 구글에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관리할 것도 많고 또 사진을 또 다르게 보정하면 다시 내보냈다가 그 사진을 다시 또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라이트룸에서는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라이트룸에서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자기가 뭐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드래그앤드롭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구글 포토에서 제 사진이 안 올라가요 뭐 이러는데 첫 번째로 구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글 포토를 사용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구글 포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는 이번 거기 내용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올 내용은 이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라이트룸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포토를 한번 보자면은 구글 포토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로그인 돼가지고 바로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들은 다 사진이 이제 나오는 화면이 다 틀리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구글 포토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라이트룸을 사용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 접속을 하느냐? 이러면은 요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요 페이지. newproducts.com이라는 페이지에 라이트룸 플러그인스/ installation이라고 있죠. 요 주소는 제가 거기 그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 오셔가지고 바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죠. 이 다운로드 받은 데를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여기 다운로드 받으신 데 자기가 어디에 다운로드 받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는데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따로 깔끔하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렇게 압축을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압축을 이렇게 푸시면은 압축이 이렇게 풀리죠. 압축이 풀리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폴더 안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저기 구글 포토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게 뭐 구글 포토도 잘 되니까 이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뭐 플러그인을 사용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선택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얘가 옛날에는 이게 특정한 플러그인이라는 폴더 안에만 넣어야지 작동을 했는데 요즘은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실수로 삭제한다든지 내가 어디 넣어놨는지 까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 아마 라이트룸이 인스톨되어 있는 그 거기에다가 바로 거기 그 넣어주는 게제 생각에는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잘라내기를 하셔가지고 라이트룸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로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램 파일에 있겠죠? 어도비 그리고
라이트룸. 라이트룸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즘 제가 쓰는 게 윈도우 10인데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여기 폴더나 이런 걸 건드리면은 관리자 권한을 계속 요구를 해요. 뭐 아무튼 예 하시고 뭐죠? 이거 하이픈 인 플러그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폴더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거기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여기 모든 그게 다 나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이게 폴더가 이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열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파일들이 많이 보이죠. 요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라이트룸에서 플러그인 폴더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은 걸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라이트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룸이 열리면은 그냥 이렇게 다들 보시는 거랑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폴더라는 패널 밑에 보시면은 게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게시 서비스. 게시 서비스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랑 플리크랑 있었는데 아마 요새 최근에 이제 어도비 스톡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을 거예요. 뭐 요렇게 이제 있고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무 사진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보내기가 나오죠. 이 밑에 이걸 하면은 바로 거기 설정된 값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이 내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보내기 창이 나오는데요. 대화창이 내보내기 대화창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거기 플러그인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이 플러그인 관리자를 클릭을 해줍니다. 플러그인 관리자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추가 버튼이 있죠. 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거기 봤던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어도비, 그 다음에 라이트룸,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플러그인이라는 파일이 있죠. 플러그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설치되었으면 실행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다 됐습니다. 만약에 요게 이제 거기 그 새로 이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되면은 업데이트 알람도 떠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이제 최종 버전이 이제 4.1.3인데 거기 새로운 그 버전이 없다. 아직 거기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기 되면은 다된 거예요. 다된 거니까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취소를 누르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포토 업로드라는 게 있죠. 포토 업로드.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새로 생기면은 거기 옆에 보면은 설정이라는 게 있죠. 요 설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설정을 클릭을 해주면은 요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거기 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창, 이, 요 대화상자에서 이제 모든 설정을 다 거기, 그 뭐야, 그 결정을 하면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포토 업로드 어카운트라고 있죠. 요게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사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구글 포토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선택해 주느냐, 이러면은 업로드 2가 있죠. 여기서 피카사 웹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구글 포토라고 있어요. 요 구글 포토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구글 포토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 이게 제가 미리 한번 해봐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일단 이렇게 뜨실게요. 구글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애드를 눌러요. 애드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가지고 내 메일 주소를 봅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허용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코드. 코드를 주는데 이 코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카피를 하셔야 돼요. 카피를 하신 다음에 다시 라이트룸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오센티케이션 코드라고 있죠. 발음이 맞나 이게? 오센티케이션 코드라는 게 아마 공식 인증 코드 뭐 이런 게 인증 코드 이 말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 그냥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해주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거기 그제그 자기가 이제 등록되어 있던 그 구글이랑 이제 완전히 연동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 이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파일로 여기다가 거기 업로드를 할 거냐. 뭐 그런 게 뜨고요. 여기 위에 이제 보면은 어카운트 스테이터스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내 계정, 구글 사진 계정의 이제 상태가 지금 15기가 중에 뭐한 6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내가 이제 어떻게 파일 이름, 이건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 파일 이름을 바꾸냐 안 바꾸냐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비디오를 어떻게 이제 뭐 비디오 파일이 만약에 라이트룸에 있다면 비디오 파일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리고 파일 설정에서는 JPG랑 뭐 거기 PSD 포토샵이고 TIFF 파일, DNG 원본 있죠. 내가 이제 어떤 거로 자기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정해가지고. 저는 JPG 파일에 이제 품질 100%, 그 다음에 색공간은 어도비 RGB로 해가지고 다음 파일로 크기 제한 이걸 체크해버리면은 이 크기만한 사이즈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걸 체크하지 않고 최고 품질로 올리려면은 요걸 체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 조정이 있죠. 요거를 크기를 조정을 하면은 작은 이 조정된 작은 사이즈로 올라가겠죠. 원본 크기로 그대로 올리시려면은 이거를 체크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들 알다시피 긴 가장자리를 뭐 1000픽셀 짜리를 만들겠다. 뭐 2000픽셀, 30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약에 조금 리사이즈를 해서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고요. 출력 선명하게 하기, 요거 이제 샤픈이죠. 이것도 자기가 취향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메타 데이터 있죠. 모든 메타 데이터 있고 사람 정보 제거, 위치 정보 제거 있는데 저는 이제 원본 그대로 모든 메타 데이터를 다 올리니까 이걸 다 이제 그 해주고 만약에 뭐 저작권만 뭐 이렇게 원하는 정보대로 메타 데이터는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워터마크도 자기가 워터마크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가 설정이라는 버튼이 없어지고 여기 Untitled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깁니다. 이 Untitled은 말 그대로 이 폴더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구글 사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예요. 이거를 폴더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폴더 이름 바꾸기죠.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해서 구글 사진이죠. 제목을 뭐로 할까요? 백업용 사진 보관함. 사진 보관함. 여기 해서 라이트룸.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요 이름이 말 그대로 저기에도 그 구글 포토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뭐 사진을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 라이트룸을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저는 2016년 1월 28일 촬영된 사진 중에서 별 하나 이상에 있는 사진이 총 29장이죠. 이 사진을 모두 구글 포토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쭉 내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29장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게시를 클릭을 해 주시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상태 진행 바가 뜨죠.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제가 보정한 그대로 JPG 파일로 컨버팅 한 다음에 구글 포토에다가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뭐 해준다고 해서 이걸 지켜보고 볼 필요는 없죠. 라이트룸 다들 사용해 보셨으니까 더잘 아시겠죠. 그냥 자기가 원하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잘라서 이제 올라간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시된 사진으로 뜨죠.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게시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구글 포토에서 다시 거기 그 뭐야
새로 고침을 하면은 그 올렸던 사진이 모두 이렇게 구글 포토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앨범을 보면은 앨범 이름도 사진 보관함 라이트룸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사진 앨범이 잘 정리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전부 아주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확대를 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본 사이즈 그대로 올라간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메타데이터 정보도 다 살아 있죠. 네, 거기 제가 메타데이터를 안 지우고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수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이 소녀 사진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없고 간단하게 이제 브러쉬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찍어도 이제 수정한 걸로 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G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다시 게시할 수정된 사진으로 되어 바뀌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라이트룸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저기 구글 포토에서 하나씩 지우고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 필요 없이 다시 게시할 수정된 사진에서 게시만 누르면은 이 사진이 수정된 그 최신 버전으로 바로 바뀌면서 저기 구글 포토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는 구글 포토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거기 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라이트룸에서 이제 바로 구글 포토를 관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링크는 여기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이제 제가 게시글을 올려놓을 거고요. 그 글에 대한 링크를 여기 유튜브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가끔씩 클릭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사이트도 활성화되고 제가 밥도 한 숟가락 얻어먹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걱정 마시고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으시니까 마음에 드시면은 회원가입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바로 그 구글 포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회원 가입하는 거그 까먹지 말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